그런데다가 그냥 현장으로 오셔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아. 규정은 실사를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약간 뭐 지자체마다 약간 뭐 심사 그런 게 틀리겠지만, 네네. 그래도 단독으로 하는 게 좋죠. 네, 여보세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문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뭐 사용하는 게뭐 4명이든 크게 그거는 관계없고요. 사업자를 하나 내놓고 그 회사에 소속으로 해서 계약을 따오거나 이런 거는 10명, 1000명도 관계없죠.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차피 그 회사랑 이제 하도 계약을 맺을 거거든요. 다른 아, 회사랑 뭐 영업을 하든 관리를 하든 크게 상관은 없죠. 네네. 그 허가권으로 뭐 회사 이름을 다르게 하는 거는 불가능해도 하나를 아. 내놓은 상태에서 회사 소속으로 명함을 여러 개 파가지고 뭐 관리하는 거야. 관계가 없잖아요. 아, 네네. 아, 그게 너무 궁금했어가지고요. 다 같이 돈좀 모아가지고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좀 여유가 되면은 바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 한 3월 이후에서는 될것 같아가지고요.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정도 생각하면은 그 될까요? 정도 손님 되죠. 최고액이 그 정도 했었어요. 주선 이런 게 생각보다 그렇게 뭐 리스크도 크지가 않아요. 이거는 허가 양도 기간이란 게 있어요. 우리 뭐 운송면허라든가 뭐 영업용 번호판 운송업 쪽에는 양수를 받고 6개월 이내에 뭐 다시 양도를 못 한다든가 아, 2년 이내에 양도를 못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요 면허가요? 주선면허는 그게 없어요, 기간이. 아, 네. 그래서 오늘 뭐 허가를 받아서 내일 정리를 해도 되고, 크게 묶여 있는 게 없고, 거기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뭐 사무실 하나잖아요, 임대차 네, 계약서. 혹시 그게 알아보니까 그런 사무실을 대여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대여요? 네네. 임대가 다 대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용 오피스 있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냥 현장으로 오셔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아. 규정은 실사를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약간 뭐 지자체마다 약간 뭐 심사 그런 게 틀리겠지만, 네네. 그래도 단독으로 하는 게 좋죠. 아, 그리고 구입 서류에 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있잖아요. 이게 그 근린생활 그 사무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사무실 아. 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는 거고, 네네. 실사 나오면 확인하려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 그러면 혹시 그 매물은 좀 있나요? 저희가 거죠. 저희는 항상 통화를 있어요. 아, 지금도 항상 한 있나요? 3개 정도 있고, 항상 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쯤 막 그게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은 그러진 않아요. 저희는 아, 항상 네네. 있어요. 아, 그럼 궁금한 거는 네, 어느 정도 해결이 됐네요, 저희는. 사무실도 어디면 서울 쪽으로 하실 거예요? 네, 서울이요. 그거 할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